안녕하세요. 32비트 MCU 멀티미디어 솔루션에 대하여 소개하고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픽사미 MZ MCU 중 DA 제품군은 그래픽 및 멀티미디어를 타깃으로 한 디바이스로서 큰 사이즈의 메모리를 요구하는 그래픽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32MB DDR2 DRAM 내장 메모리와 128MB 외장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듀얼 패널 플래시 라이브 업데이트로 제품 동작 중에도 펌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하이스피드 USB와 호스트 디바이스 OTG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2S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 디지털 음원의 출력이 가능하고 이더넷 인터페이스는 MII와 RMII를 지원합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하모니 프레임워크를 펌웨어 개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MP-Lab X 통합 개발 환경에 플러그인 형태로 추가되며 GUI 툴로 하드웨어 드라이버 및 미들웨어의 추가 및 제거가 가능하고 템플릿 기반의 코드 생성까지 이루어집니다. 미들웨어로 TCP/IP 스택, 블루투스 스택, 오디오 디코더 등이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솔루션 중 오디오 솔루션을 보시면 MP3, WMA 등 소프트웨어 디코더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FAT32 파일 시스템과 USB MSD 클래스와 오디오 클래스를 지원하며 아래 그림과 같이 메모리 스틱에 저장된 오디오 파일을 읽어서 재생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그래픽 솔루션으로는 GUI 환경에서 위즈위그 그래픽 개발 환경인 하모니 그래픽 컴포저를 지원하며 인비디드 기반의 그래픽 및 이벤트 처리를 쉽게 빠르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미디어 익스펜션 보드 2에 픽사미 MZ DA 스타터 키트가 조립된 구성도입니다. MEB2 보드 하단에 픽사미 MZ DA 스타터 킷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왼쪽 MEB 보드 정면부에서 LCD는 4.3인치 WQVGA 터치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 위에 오디오 연결 잭 3개, 픽테일 커넥터가 있습니다. 오른쪽 MEB 보드의 후면부에서 9에서 15V 사이의 입력을 받는 DC 아댑터가 있고 그 오른쪽에 BT 모듈, 그 아래에 오디오 출력을 위한 코덱, 그 오른쪽에 와이파이 모듈이 있습니다. 하단 중앙에 스타터 킷을 연결하고 스타터 킷 중앙에 픽사미 MZ DA 패밀리 MCU가 배치되어 있으며 USB 타입 A, B 커넥터를 통하여 USB 호스트 디바이스를 테스트할 수 있고 온보드 USB 프로그래머 혹은 디버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보드는 맥스터치 IC가 내장된 MEB2 신형 보드이고 오른쪽 보드는 MEB2 구형 보드입니다. 어댑터 전원을 인가하면 초기 화면으로 디스플레이 상에서 로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보드는 그래픽 솔루션 데모로서 에스프레소 머신의 터치 스크린에서 기호에 맞게 음료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커피의 농도, 물의 양과 온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모니 그래픽 툴로 데모가 개발되었습니다. 음원을 스피커로 재생하는 데모로 전원이 연결되었다면 흰색 스피커에 상단 전원을 켜서 파란 LED가 켜진 것을 확인한 후 스피커 볼륨을 조절합니다. 메모리 스틱은 스타터 킷에서 연결되어져 있어 음원을 자동으로 재생합니다. 메모리 스틱에 MP3나 웨이브 파일 등을 복사하여서 보드의 후면의 스타터 킷에 USB A 포트에 연결하면 MCU에서 파일 시스템으로 해당 음원을 찾아서 소프트웨어 디코더로 디코딩한 후에 I2S 포트를 통해 디지털 음원으로 출력되며 이를 AK 외부 코덱에서 받아서 아날로그 음원 출력으로 스피커를 통해 음원 재생이 됩니다. 이것으로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